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꺼냈고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 명 규모의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건데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관련해 이 대표는 현 정권의 부자 감세나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공약 이행에 드는 천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4년 전 경제회복 효과를 봤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추가 경정 예산 논의도 착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